날씨가 너무 좋은데요. 햇살 나눔 축제 23회째 합니다. 저희가 이제 25주년이 되는데 내년이면 우리가 이 햇살 나눔 축제는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서 함께 축제도 하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들은 이제 무료급식이라든지 또 우리 한부모 가족 아이들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에게 복지 사업비로 쓰여지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일단 감사하고요. 그 다음에 선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해주시는 여기 다 자원봉사자들, 그 다음에 여기서 판매하는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 수익금을 저희들한테 이제 한 10%에서 15% 주십니다. 그럼 저희들의 그 모여진 것을 가지고 계속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눔과 섬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복지관은 이 소사 원도심 구도심인데요. 소사 지역은 그 영세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계시고요. 또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. 그리고 아이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시대에 그 나눔 서비스들을 또 많이 해야 되고 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내 마음의 상처 입은 또 어려운 가정 상담도 해드리고 또 이제 무한돌봄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참여해주고 계시고요. 그 다음에 물품으로 현금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, 청소년, 아동, 장애 모든 전 가족이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의 특성입니다.